はい、皆さんこんにちは。イキダリです。ポピです。얼마전에태풍으로많이힘든일이있었네요피해를입으신많은분들하루빨리행복한일상으로돌아갔으면좋겠습니다안타까운마음을전합니다저오늘도공항에나왔는데요한국에서특별한손님이왔습니다아그전에친구가한명더있습니다예저희패밀리친구가있는데곤짱곤짱곤짱전에코피랑같이영상에서한번소개를했었는데촬영을하면서많이도와주고있습니다이번에도잘부탁드리겠습니다곤짱요러시고요러시고자지금한국에서또특별한손님이왔는데일본에그전부터계속오고싶다고오고싶다고그랬었는데이아이들을키우느라고집안살림하느라고시간이없어가지고일본에못왔었는데드디어겨우시간을내서인생처음으로일본에왔습니다한국에서주부들이많이왔었잖아요이번에젊은주부들그럼인생을살면서힘든일들이좀많이있는데싱글마자한국말로싱글맘이라고하는데아이를혼자키우다보니까시간이너무없어가지고드디어오게됐네빨리갑시다아우선터미널일로갈바람에 코피가1터미널을좋아합니다저기있다저기있다안녕안녕안녕어 선민이세라네네오랜만이네요아반갑습니다 괜찮았어비행기에서안힘들었어、네、아간단하게우리저쪽가서자기소개좀좀합시다아안녕하세요저는한국에서온13살아들엄마세라입니다반갑습니다좋아요 키티이거누구거야이거 야혹시애기엄마들이다르네젊은애기엄마들은달라 키티이런거하고선민이가일본에이제인생처음으로처음으로세라는일때문에한번네일하러먹어지고완전일본의찐맛을느끼고가고싶습니다 고생했습니다이게선민이가키가엄청커요진짜키가엄청커제가키가조금크거든요예185인데키몇이에요 78 와진짜와진짜커그지아애기우유다뺏어먹은거아니야 나보다큰거같은데 범위보다커 어머자우리가면서얘기할까네좋아요、네、가자아리가또고자이마스보면서비행해서안힘들었어잠을못자서조금피곤한데너무설레서못잤어계속우리도수다떨고네아침일찍부터오느라고애기들밥차려주고왔어자는거뽀뽀해주고왔어요저도자는거뽀뽀해주고왔어요옷챙겨놓고우리나가볼까네, 네와진짜깨끗해요엄청일본제가아까나오자마자느꼈는데화장실도깨끗하고공항도깨끗하고여기정말깨끗한것같아요그쵸선민이는처음으로드디어일본땅을가벼보는말이안나오네진짜가보고싶었어요우리가주차를잘못해가지고여기서셔틀버스타고서아넘어가네네넘어갑시다공항에서저희나오면서그포켓몬쫙예쁘게벽화가그려져있어서거기서둘이이제런웨이를하는영상을또촬영하고그러느라고조금늦게나왔습니다포켓몬런웨이여기있잖아어어여기도있네사랑해요저희아들이랑같이오고싶어요너무좋아하는데여기서같이사진찍고하기만해도엄청좋아할텐데저도사실포켓몬세대입니다 지우가많이늙었더라고요이제 같이나이들어가는딱그세대예요너무반가워요지금일본차들은다약간좀귀여워요되게장난감같아서차를보니까한국이랑좀많이다른느낌이나가지고아일본에왔구나하는게지금슬슬실감이아주납니다 진짜자동차가너무귀여운데요택시도진짜너무귀엽잖아요 클래식하자고해야되나네타보고싶어요 네, 네택시택시도네버스너무귀여워저봐저것도옛날차같아응
근데 엄청 깨끗하죠? 어. 아, 저 자동차 너무 귀여워. 진짜 장난감 같아요. 운전석 자체가 반대에 있어서 가야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도 약간 헷갈려요. 이렇게 가도 되나?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국적인 것 같기도 해요. 아니 저 번호판에 9999 자릿수가 다 달라요. 그쵸? 저기는 두 자리, 쟤는 한 자리. 일본어로 써있는 것도 다 달라? 아, 일본은 번호를 마음대로 설정도 할 수 있습니다. 차 번호를요? 아. 자유롭게 번호도 설정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번호판이 되게 귀여워요. 의미 있는 숫자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글씨체가 너무 귀엽다. 약간 그림 같아요. 어. 그쵸? 신기하다. 이제 가방 놓고 갑시다. 탑승이요? 네. 손톱깎이 스나킬이 맞아요? 맞습니다. 아, 나 좀 알아. 제가 좋아하는 스키다시. 덴푸라 오뎅 그럼 똑같은 말이에요? 두 개 다 일본말 오뎅 덴푸라? 둘 다 일본말입니다. 우선은 호텔에다가 짐을 넣고 우리가 또 둘러봅시다. 네. 진짜 이거 베개를 저한테 맞는 걸 골라간 게다. 너무 좋아요. 저는 호텔 가면 베개가 좀 높은 게 좀 불편하거든요. 저는 제일 낮은 거. 이거 할 거예요. 여기에 뭐가 들어있어. 300. 아, 어, 되게 좋다. 한도 약간 나은 거. 나 어저께 못 자서 오늘 푹 자고 싶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약속이라도 한 듯이 가지런하게 주차도 해놓고 이런 거 정말 배워야 돼. 진짜 이게 뭐 시민의식? 문화의식? 문화의식? 지키려고 하는? 진짜 대단하다. 어. 그것도 이렇게 번화가 한복판에. 역시 일본답다. 도난 사고가 많이 없나요? 저는 그게 가장 걱정이거든요? 맞습니다. 와. 일단 거리가 되게 깨끗해요. 정말 번화가는 보통만 담배꽁초나 아니면 쓰레기 이런 거 많은데 진짜 너무 깨끗해가지고. 그리고 향기도 좋아. 맞아, 향기도 좋아. 이 거리에 향기가 있거든요. 향기 너무 좋아. 어, 공기도 좋고 진짜 좋다. 뭐예요? 이게 뭐예요? 서서 술 마시는. 아, 오. 아. 오, 의자가 없네.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아, 서서 먹는 게. 스탠딩 파티. 아, 스탠딩. 야, 여기? 응. 시장입니다. 글자를 모르니까 답답하네요. 이제 우에노에서 유명한 도쿄의 우에노 아메요코초. 아메요코초라는 시장입니다. 아, 건너가나요? 아메오. 아, 건너갑니다. 아메오 시장? 아메오. 이게 도로가 짧은데도 시호가 엄청 길어. 여유롭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여유롭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뛰는 사람이 솔직히 아예 없지 않은데. 아, 저는 항상 뛰어요. 아까도 뛰려고 하는 거 믿었잖아요. 이거 스피커가 조그맣게 달려있습니다. 아, 저희? 아, 귀여워. 와, 진짜 일본인 것 같다. 어, 이제서야 조금 실감. 완전 일본인 것 같아요. 되게 한국에서 시장 많이 가지, 시장 보러. 저 좋아했어요. 아, 주부들은 항상 시장 아니겠습니까? 진짜 일본에 온 것 같네요. 무슨 냄새야? 어, 맛있는 냄새. 치킨? 치킨? 어, 여기 뭐예요? 그 예. 무슨 철판? 동키. 아, 동키호테. 아, 키티 있다, 키티. 키티 과자. 어, 키티 과자. 어떻게 먹어, 아까워서? 피카츄도 다 있고, 코르비도 있어요.
진짜 캐릭터를 진짜 잘 활용하는 나란 네. 것 같아요,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어. 장어 매니아 언니, 오늘 같이. 내가 오늘 장어 매니아라서? 네. 아, 알겠습니다. 저도 덕분에 함께 맛을 보죠. 다 말리네요. 해산물을 다 말리나 봐요. 일단 오늘 장어 도전해보고 괜찮으면 가리비도 사러 좋아요. 오는 걸로. 한국에서 유행해가지고 없어서 못 판다는 교호젤리잖아요. 교호젤리? 네. 언니 일본 처음 왔는데 완전 일본 박사예요. 그러니까. 네. 공부 진짜 많이 했어요. 아. 와, 저는 지금 하나도 모르는데 완전 일본 박사세요. 진짜? 뭘로 공부했습니까? 유튜브야. 유튜브. 실제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저 되게 신나요. 그치, 그치. 이게 영상으로 보다가 실제로 보니까. 저 진짜 신나고요. 지금 진짜로 꿈만 같아요. 이런 거 진짜 맛있잖아. 언니, 언니 지금 다 맥주 한주 보고 계신 거 아니에요? 이 기장이 지금 다 맥주 한주 다. 이것도. 이거 진짜 유명한데. 그게 뭔데요? 이거는 꽃가요. 아니 일본이 와사비로 유명하잖아요. 지금 보시면 와사비로 지금 엄청 다양한 제품들. 이게 진짜 와사비가 이렇게 생겼구나. 일본 건 다르대요. 뭐 이게 중국산도 있고 한국산도 있을 거잖아? 근데 일본 게 훨씬 진하고 맛있다고. 일본 와사비가. 그런 얘기를 들었었죠. 종류도. 이거 진짜 맛있는데. 이거 꽃게. 언니 일본 처음 오셨는데 이거 어디서 드셔보셨어요? 이거 팔아요. 아, 그래? 네, 이거 와. 진짜 짱이에요. 맛있어요. 이건 뭐야? 휴지? 이거 되게 유명하잖아. 네, 맞아요. 일본 가면 꼭 사야 되는 게 이거 아니에요? 센터, 맞아요. 제품들이 정말 많다. 종류가 그치? 너무 많아가지고. 나 지금 눈 동그래졌잖아. 마스크 빼고 귀여워. 마이 멜로디가 잘 없더라고요. 그게 제일 없는 것 같아. 가볼까요? 언니 우리나라... 화장품 사고 싶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나라랑 제일 잘 맞는 게 일본 제품이잖아요. 같은. 와 예쁘다. 그러니까. 너무 예쁘다. 이거 한국에 없어. 잔머리 나왔을 때 머리 묶어 이렇게. 헤어 쉐입 할 때 이렇게 하는 건가 봐. 그치. 아까 왁스 같은 게. 아기를 기르다 보니. 제약받는 것도 있고 아, 근데 지금 혼자 여행을 와서 보니까 내 것도 보이는구나. 맞아. 애기들 것만 먼저 보이고 내 거를 했는데 일본에 와서 다시 나를 찾은 것 같아서 내 것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우는 거 아니에요? 저희 며칠 있으면 울 수도 있어요? 감동받아서. 단신으로 시간 내서 여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거의 불가능하죠.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각 맞춰서 싸놓고? 분류도 잘 되어 있고, 그쵸? 유카타. 이거는 유카타라고 합니다. 되게 시원할 것 같아요. 지금 입고 있는 거 보면 시원할 것 같고,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여성스럽고, 약간 예뻐요. 이게 뭐지? 그. 나막신? 게타. 어? 게타? 아, 나막신 아니고? 쪼리. 쪼리. 이거는 뭐예요? 허리에다 하는 건가? 오비. 여기 이렇게. 길다리. 입어보고 싶긴 해요. 세트. 근데 정말 예쁠 것 같은데. 아, 너 정말 예쁠 것 같아. 언니. 내 채. 자, 이거 하나 사겠습니다. 그러겠습니까? 이거 봐. 대왕 키티. 아, 예, 너무 크다. 애착. 오! 아, 왔어. 와, 진짜. 왔어, 우리 이거야, 이거. 저 이거 두 개 사야 해요. 아, 아들 거랑 제 거예요. 저희 아들은 시나몬롤을 좋아하고, 저는 와이 멜로디를 가장 좋아해요. 한국이랑 일본이랑 이 퀄리티가 달라요. 그치? 아니, 한국에도 이런 키링 있어요. 근데 달라요. 미세하게 그 달라요. 근데 이게. 이거는 이 색깔이랑 이 모양이 조금 디테일이 달라요. 오빠들도 이거 좋아해. 아, 그래요? 집에 많이 있어. 저 가게 슬리퍼도 다 이거 산리오거든요. 너무 좋아해요. 한국은요, 일본이랑 다르게 약간 이런 건 애들 거야. 이런 게 좀 있어. 그쵸? 어머, 키티가 이렇게. 역시. 야! 야! 맛있게. 완전 아이디어. 이거 저희 동진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 연어 초밥을 좋아하니까 연어 초밥을. 일본은 봐봐. 디테일이 다르지. 또 선물을 벌써 다 골랐어요. 아, 여기는 이제 성인용. 말하면 돼요? 아까 보면 되죠? 아! 아, 어머! 부끄러워. 그러니까. 아!
언니 보면은 되게 아이디어 상품 많아요. 아, 이거 봐. 이거 뭐야? 아, 진짜 이런 거 사? 어, 신기해. 아, 이거 뭐야? 이거로 파는 거야? 자, 언니 너무 시끄러워서 안 되겠어. 유튜브들은 되게 역시 아줌마들. 이거 그건가? 다마고치. 다마고치. 우리 때 저 다마고치가 저도 키웠습니다. 네. 다마고치. 그러니까 저거 하나 일본에서 첫 쇼핑을 했습니다. 아주 만족스러워요. 저도 일단 평상시에 그 아들 선물 사러 갈 시간이 저는 없거든요. 근데 이런 소소한 거에 되게 감동하는 친구예요. 취향 저격 선물을 골라서 아주 행복합니다. 여기는 과일도 싸네요. 와, 역시 재래시장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비슷한데요? 여기 뭐 하는데요? 아, 시주도 하고. 아, 기도. 와, 신기해요. 시장 한가운데 기도 할 수 있는. 어? 인사하고 들어가서 여기서 또 인사를 하고 인사하고 돈 넣고 같이 잡고. 다시 인사. 일본에 온 게 너무 감사해서 신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또 이 일본 신사에서 드리니까 또 기분이 굉장히 묘하고 색다르면서 뭔가 풍만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일정 마칠 때까지 항상 건강하게 무탈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좀 드렸습니다. 진짜 좋아요. 그치, 이런 거. 그치? 너무 행복해. 어. 그쵸? 일단은 여기는 재래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정리가 참 잘 돼 있는 나라구나. 깨끗하구나. 여기도 깨끗해요. 아, 그리고 길도 조금 재래시장인데도 전 넓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쾌적하게 장을 볼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이런 거리 음식들도 막 먹고 싶어요. 한국말을 잘하시네요. 샤인 진짜 아, 이거 맛있겠다. 어, 맛있겠다. 우리 이거 오이 이거 먹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오이? 왜요? 하나만 먹을까? 두 개 먹어. 오이는 또 어떻게 알았어? 진짜 공부 많이 했어. 일본에 가면 뭘 해야 된다. 이 오이를 먼저 먹어봐라. 제가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원래 평균 오이를 너무 좋아해요. 아, 저도요. 수분이 진짜 수분 덩어리예요. 그죠? 얼음 같이 안에가 엄청 편하고 수분이 진짜 많아요. 진짜 먹어보고 싶었어요. 맛있어요. 과육이 엄청 꽉 차있어요. 사실 여기 일본 시장에 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목말랐거든요. 지금 다 해소가 됩니다. 오이랑 샤인머스크로 수분 충전이. 저는 개인적으로 오이가 제일 맛있어요. 세노. 여기 찐다. 여기가 저도 여기 앉아서 맥주 마시고 싶어요. 언니 여기 정말 좋지 않아요? 분위기? 저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야장. 아니 이렇게 일본에 오니까 절로 웃음이 지어지고 그리고 지금 퇴근 시간이라 그런가 되게 활기찬 것 같아요. 되게 에너지가 막 생겨. 여기 거리 걸으니까 아까 차에서 더 말 없었잖아요. 피곤해가지고. 근데 지금 갑자기 막 너무 가고 싶은 데가 많아. 이런 데도 가고 싶고. 일본 사람들은 일단 표정이 다 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막 과한 호객행위나 막 이렇게 뭔가 과한 소음이 아니라 그냥 진짜 사람 사는 북적북적이는 그 느낌이 적당히 딱 느껴져서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행복해요. 아, 이것도 한국에서 봤어요. 이런 게 한국에 지금 엄청 유행이랍니다. 아, 세븐일레븐 이것도 가볼까요? 복사, 팩스, 프린트. 어, 백합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까운 편의점에 이런 거 있는 거. 우리는 이런 거 하려면은 관공서나 이런 데 가야 되잖아. 찾아야 되죠. 전문점. 네. 토끼가 있네요. 가차가차라고.
일본말로 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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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호빵 먹고 싶다. 호빵 아니고 이제 니꾸망이라고 합니다. 니꾸망? 니꾸망. 언니 삼각김밥 궁금하다고 하잖아요. 아, 맞아. 삼각김밥 저쪽에 있어. 오니기리라고 합니다. 오니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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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지금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맨밥인 거죠? 어, 소금. 아, 소금. 그러면은 이것만 먹어요? 소금밥을. 쌀이 맛있어. 맞아. 이건 쌀 한국에도 있어요. 뭐지? 고시카리. 아, 아, 맞아. 고시카리. 고시카리에서 많이 사다 먹었습니다. 우와, 이것도 맛있겠다. 샌드위치도 진짜 원래 이 테두리 없는 그 빵빵 샌드위치가 일본에서 먼저 완도예요. 한국에서 이제 따라서. 네. 맞죠. 우리 옛날에 한국에는 샌드위치에 이 빵 귀가 있었는데. 네. 빵이라고 이거 그 노송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이거 꼭 먹고 갈라. 아. 그런 얘기가 옛날에 있었거든요. 어. 약간 1인 그 가구들이 많아서 그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정종도 이렇게 일본 술 사케라고 하는 사케 일본 이거 저 먹어봤어요. 아. 따뜻하게 해서 먹으면 감기도 예방하고 그래요? 어, 겨울에 이렇게 딱 한 잔 먹으면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제가 먼저 먹어볼까요? 입 안 내고 마시겠습니다. 아니요, 대고 마셔도 돼요. 아니요, 아니요. 나요. 나요. 나요, 나요. 근데 안 나는데 나요. 청량해요. 어, 그죠? 계란말이 먹어보고 싶다. 아, 계란말이 먹어보고 싶어요. 나 근데 이거 도장 진짜 갖고 싶다. 그치? 저도요. 가격도 싸. 이렇게 쬐끔한 어, 이런 걸로. 너무 귀엽다, 호빵맨. 호빵맨이다. 이거는 음료인가 봐. 우유류인 것 같아. 우유. 어, 아이스크림 작한 게 됐다. 여기도 나 유튜브에서 봤어. 아, 진짜요? 응. 저 유튜브에서 본 거 엄청 많이 하고 왔어요. 아, 진짜. 유튜브에서 어, 모든 걸 다 보는구나. 네, 거기. 아니, 죄송해요. 너무너무 신기한데요? 됐습니다.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어요. 진짜 좀 울컥해가지고 세상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멋있는 야경을 처음 본 것 같아요. 나는 어, 야경 자체를 이렇게 높이 올라와서 본 적이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그런데 불빛이 꽉 채워져 있는 게 우주 같아가지고 엘리베이터가 왜 아까 그렇게 우주처럼 해놨는지 이걸 보니까 완전히 이해가 됐어요. 너무 동대이 보여주고 싶어요. 좋아하는 것들을 마음껏 하시네요.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사진 찍는 것도 봤을 때 기다려주고 어, 뒤에서 급하지 않게 편안하게 해주고 좋은 것 같아요. 야경이 너무 아까 여기에 딱 들어온 거예요.
말이 안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도쿄가 도쿄했다. 저는 도쿄 하면은 여기 막 기억이 처음 팍 날 것 같아요. 아. 와, 여긴 더 깨끗하게 보인다. 와, 여기 이렇게 다들 누워 있어. 우리 같이 가. 아, 거울. 아, 예뻐. 어머, 이게 뭐야? 아니, 이거 찍어야 돼. 다들 저쪽에서 다 누워서 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 프로포즈 해도 좋겠다. 프로포즈하면 그냥 여기는 200% 통과지. 언니, 이거 너무 되게 여기 너무 지금 너무 기분이 좋아했지. 동화 속이다. 여기 위에 예쁘다. 거울이 있어서. 사진 많이 찍었어? 인생샷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일본 도쿄 하면은 행복한 그 이 마음이 대사로 알 것 같아요. 아, 근데 그게 저는 두 배가 되겠죠? 처음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명의를 안내해 주셔서. 아, 이렇게. 아, 여기 이렇게 맑은 날 찍어 놓은 도쿄의 장면인 것 같아요. 낮에 밝을 때 와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것도 너무 멋있어요. 야경, 이게 석양? 응. 석양이라고 하죠. 노을 집 때 뜨는 것도 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요. 언제 와도 좋을 것 같네요. 그쵸? 이렇게 일본은 이런 해들이 있는데 해의 나라입니다. 해의 나라. 네. 그래서 국기도 해. 그렇다. 이거네요, 국기. 아, 그렇다. 아, 이 모습 같아요. 몰랐는데. 너무, 너무 아름답다. 자, 오늘 인생 처음으로 일본에 힘들게 왔는데 어땠어? 오늘이 하루 같지 않았고 벌써 한 3일 있은 것 같은 꽉 찬 마음을 얻었습니다. 너무 행복하고요. 너무 행복해서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내일이 더 기대됩니다. 저는 표창기사 나오자. 우리 아들들 잠시 잊고 있었어요. 다음에 꼭 함께 이 행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정말 일본에 와서 정말 정말 행복해요. 정말로 감사한 하루였습니다.